영어의 수많은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뜻이 많은 동사들이 가장 어렵겠죠? 그래서 get, make, take 등의 동사들을 어렵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동사들은 독해나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다 보니까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용법들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스페어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 독해에 등장해서 해석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대사들을 살펴보면 이 스페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식 동사들은 대부분 의미가 한 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스페어는 사형식 동사로서의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모두 각각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어색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동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회화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잘 알아둬야 할 동사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사형식 문장은 전치사 to, for 또는 of를 이용하여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어는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삼형식으로 전환되는 동사로도 쓰이고 삼형식으로 전환 불가능한 사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 스페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예비의, 여분의 이런 의미로 쓰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바로 이 스페어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첫째로 떼어주다, 나눠주다, 할애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삼형식으로 전환 가능한데 삼형식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전치사 for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하고 쓸수 있습니다. Could you spare me a minute? If you like. Come along to my pantry.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You're busy. No, I'm not. Well, we're eating in half an hour, but it's all done. Well, if you could spare a minute.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빌런들 중 하나인 프록시마 민나이트가 블랙 팬서에게 We have blood to spare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뒤에 for you가 생략된 삼형식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DVD가 출시되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이 장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림이라는 좀 유명한 게임에서 윈드헬름이라는 도시에 가면 실다라는 거지를 볼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다가가면 스페어 코인 for a poor old lady 이렇게 말합니다. Spare a coin for a poor old woman. Spare a coin. Talos rewards the generous. 이 표현은 불쌍한 늙은 여인에게 한푼 줍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둘째로 스페어는 목숨을 살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니 스타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타노스에게 Spare his life and I give you the stone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은 그의 목숨을 살려줘. 그러면 스톤을 줄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I got on Shield's radar in a bad way. Agent Barton was sent to kill me. He made a different call. And what will you do if I vow to spare him? I'm just a poor boy, nobody loves me. He's just a poor boy from a poor family. Spare him his life from this monstrosity. 어벤져스와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이 스페어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봤는데, spare him, spare his life, spare him his life 이세 개의 예문이 모두 가능한 표현인데,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이 한국어로 해석하기에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할 때 굉장히 어색한 사형식 동사들은 삼형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페어는 A에게 B를 당하지 않게 하다, 귀찮은 일을 면하게 해주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세 번째 의미가 한국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콜렉터에게 하는 대사인데, 리얼리티 스톤을 넘겨주면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스페어를 사용합니다. 영화 007 Another Day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Reach the end, Mr. Bond. Spare me the unpleasantries. 직역하면은 나에게 귀찮은 일을 면하게 해줘이지만 문맥상 의역하자면 빨리 끝내시지, 그러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의미가 어려운 것은 영어로는 긍정문이지만 한국어로는 부정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대사인데 직역하면 나에게 너의 도끼 눈을 면하게 해줘로 해석되지만 한국어로 너무 어색한 표현이기 때문에 도끼 눈 뜨고 날 쳐다보지 마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습니다. Spare me your foul gaze, woman. Why is this one here? We promised him he could stay by your side until he kills your boss. 이렇게 반드시 의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의미가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의미 역시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어는 아끼다, 절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스페어는 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사형식 동사뿐만 아니라 영어의 모든 동사들 중에서 제 기준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사인 스페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